가나 다람 마파사 가나 다람 마파사 염냅 냅 냅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반가요. 자, 금요일 방송 시작됐고요. 반갑습니다. 신문지가 아니고 VR 설명서야. 반가반가요. 어서 오세요. 경제신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컨디션 괜찮냐고? 아, 괜찮습니다. 전 항상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몇 시간 됐냐고? 6시간? 5시간? 6시간? 영역 풍요일에도 영역 한결같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앤드 레스 GD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등은 힘들 것 같고 안전하게 2등 가자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당연 아직 1등 할 수 있다니까 뭔 소리야. 감사해요. 저 지금 쉬엄쉬엄 달린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그냥 꽉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부터 돌 던져가면서 길 표시하면서 갑니다. 어? 갈림길에서 표시하면서 갑니다. 풍풍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요. 뭐라고요? 설려 오트라고? 정말이야? 짱라면 광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려를 그럼 2등이 얼마였죠? 상금이? 150? 2등은 내거야. 건드리지마. 뽕파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감사요. 뭐요? 1위 기념 코스프레요? 1위 했는데 코스프레 왜 합니까? 하루살이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감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인이 어저께 5만원인가 쏘셨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왜 초저녁 때부터 술 마시고 그러십니까? 에? 어? 그럼 오늘 불금인데 안 달립니까? 한 10시는 넘어야 술을 먹지. 응? 달려 달려. 달려. 풍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찌중도네. 1등 해야 되는데 설녀를 오토밖에 안 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잘해? 말도 안 돼. 어? 설려 뭐 근데 설려 솔직히 쉽긴 했어. 제가 어저께 좀 늦은 밤이라서 좀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오토면 잘하는데 완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뭐지? 아무튼 길찾기만 좀 줄이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이고 해외 풍뎅이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뛰어난 대능녀야? 그래? 그렇게 잘하다니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달리기 8% 오지게 달리자고? 아,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달리기 방향이 셰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신라호텔 취직했는데 제주 신라호텔 뷔페로 요 출장 오세요. 여기 서울로 서울로 출장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취직 축하드려요. 1위는 안될 거예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녀 울트라 풍악은 내 행복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부터 1등 하는 게 어떻냐고?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 하는 걸 좀 봤는데 흐왕님 거만 안 봤어요. 흐왕님 거는 저보다 약간 진행이 빨라가지고 재미없을까 봐 보면 다른 사람 걸 봤는데 제가 꼴찌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 이 싸움이야. 1등에서 3등까지고 저는 제가 아무리 못해도 3등은 하고요. 꼴찌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결정돼 있어 그게. 죄송합니다. 못해도 한 3등은 하지 않을까. 지금 1등을 하느냐 3등. 1등이 300, 3등이 50만원밖에 안되면 250만원의 차이 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등은 안 돼. 그분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지. 열심히는 다 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 있나 뭐. 열심히 다 하는 건 다 기본이고 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진행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리드는 150? 다들 열심히 살지. 열심히 한 사람 있나? 다 열심히 방송하고 그러는데 뭐. 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저요? 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길을 잃고 있는데? 분장사님, 키우키우님 고맙습니다. 3,000원, 1,000원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길만 줄이면 돼. 길 헤매는 것만. 오늘부터 길에다가 그 어저께 그 던지는 거 있잖아. 돌 같은 거 뭐지? 어? 돌 던지면 표시되는 거 있잖아. 그걸 던지면서 갈 거야. 헨젤과 그레텔처럼. 내가 갔던 길은 거기다 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거 100개씩 쌓아 그거. 오늘부터 무슨 장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것만 100개 넘게 사가지고 던지면서 가. 내가 갔던 길은 무조건 던지는 거요. 미니맵이 다 표시되니까 내가 안 간 길은 없는 거고 간 길은 던진 거니까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는 이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5차짜리도 찾을 수 있도록 다 던지고 가. 100개씩 한 스테이지마다 100개씩 쌓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보스만 만나면 그래도 보스 트라이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생각보다. 너무 던져서 길 잃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다 던졌는데 다 던지고 딱 보니까 막다른 길일 때 이거 주술 수가 없어. 아 이게 좀 아쉬워요. 패치 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던졌는데 이제 딱 던지다가 뒤돌아봤는데 이거 딱 막다른 길 잘못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다 다시 던질 수도 없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게 갈래길이 또 나오고 그러면 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확실히 찾아야 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다른 길은 죽어서 다시 죽어서 가. 야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막다른 길은 죽어서 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시 간 다음에 다시 올바른 길에다가 던지다 보면 모든 길에 다 던진다고? 아 그래? 어찌됐든
아 근데 20개밖에 못 들고 가지 않나? 더 오래 걸린다고? 흑왕님 설교 오트라고? 아, 알았어 그만 얘기해.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다른 거 나보다 오래 걸린 거 없습니까? 다 나보다 빨랐어? 마음의 준비를 하게. 응? 내가 어제 설교 매트 했지? 20매트 했나? 그 불편. 무당검이 1트? 저 28대 했어요? 20대밖에 차이 안 나네 뭐. 스타2 클리어 시간도 나보다 빠르다고? 스타2가 뭐야? 스타크래프트? 우미보즈가 내가 우미보즈도 나보다 빨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흐왕님 1등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흐왕님 요즘에 방송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종합게임 BJ 뭐 하시.. 종합게임 BJ 한다 종합게임 스트리머 흐왕님을 1등으로 이제 밀어놓고 이름이 들어온 다 올라오지마 어? 다 올라오지마 내가 다 막아버릴거야 어? 내 위로 흐왕님이 이기려면 날 이겨야 할 것이다 어? 어? 4대천왕 중 하나인 내가 나를 이기고 가야지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등은 내 것이야 알겠습니까 어 넘어오지 마세요 2등 150만원 제 겁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길 차이에서 시간 어차피 깨는 건 똑같단 말이야 길 차이에서 시간을 내야 돼 길 길만 빠르면 클리어 시간 어떻죠? 클리어 시간 어저께 제가 설력까지 했죠 설력까지 클리어 시간 다 서브캐도 했나? 아니면 나가리 어저께 룰 위반 찾아야 돼 룰 위반 서브캐스트 하나라도 안 한 거 나중에 끝날 때 봐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딱 끝났을 때 서브캐스트 안 한 거 그때 들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슨 선거야 뭐야 어? 2장에 서브캐스트 안 했다고 나가리라고 룰 위반이라고 그래서 내가 1등 가는 거지 3시간 정도 빠르다고? 3시간이면 거의 길 잃은 수준이네? 길을 하나도 안 잃어야 비슷하겠네 시간이? 응? 3시간 정도 아직 비빌만 하지 꼴뚱도 물고 건너갔는데 상금을 시청자 이벤트 안 하냐고요? 아 이긴 상금 이벤트요? 안 합니다. 예, 제 겁니다. 푸른 보따리님 편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상금은 제 거니까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 거여야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일단 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를 생각해볼게요 예.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공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손에 힘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사람인 이상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아, 모두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인데 어? 이런 느낌 둥글게 하지만 이기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돼 이건 내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모나게 창 찔러 창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벤트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일단 이긴 다음에 시끄러워 이제 흑왕님 얘기 그만 전에 전보 볼래 녀석들 됐어 그럼 3등은 누굽니까? 3등 지금 누구죠? 제 밑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미우라 아즈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등 룩삼님이요? 아 그래?
룩삼님은 어때요? 룩삼님 하는 거 봤는데 계속 멘탈 떨어지던데 어디였더라? 벌레였나? 뭐 어디 받는 거 같은데 거기는 근데 좀 채팅이 무서워가지고 채팅크들 장난 아니던데 거기 음? 설려 50대야? 아 그래? 그럼 2등이네 일단 2등 2등 확보 열심히 해서 1등 한번 노려보는 걸로 설려 50대면 뭐 제가 보스 더 잘 잡는 거니까 하스 대회도 있다고? 아 더 바쁘시는구나 바쁘면 집중 안 되지 스스들의 염탐 멈추지 아니니 안심하라고 빅 염탐맨 너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이거? 응? 누에 170트는 뭐야? 누에가 뭐였지? 벌레인가? 검색해보니까 진짜 논현동에 샤브앤 스시집 김영태의 부페마을이라고 있다고? 오픈일도 11월 25일이라고? 진짜야? 뭐지? 시청장가? 이름이 김영태 부페마을이라고? 오픈일은 어떻게 알아요? 오픈일은 검색해서 나옴? 김영태 부페마을 아 진짜 있네 와, 완성어가 있네 응답하라 1998 김영태 부페마을 인천 논현동 맛집 인천에 논현동 있어? 진짜 있네요 김영태 부페마을 봉봉 레코드 옆에 있는데 약간 좀 고전틱한 그런 건가 보다 평일 런치 17,900원 평일 디너 22,900원 뷔페인가 본데 홈페이지 있는데 들어가 볼까? 시청자 아닌 것 같아 돈이 많으신 김영태신 것 같아요 오픈 예정 김영태 이자카 마을이라고 2월 초에 또 오픈합니다 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뷔페 마을도 모자라서 이제 이자카야 마을까지 여러 마을을 제 이름이 좀 김영태인데 어떻게 홍보 어떻게 안 될까요? 돈이 많으신 김영태신 것 같은데 오픈 날짜 뭐 11월 25일 그건 어디 나와 있어? 그런 건 없는데 응? 영태에게 영태가 교복 인증? 그랜드 오픈이 11월 25일이라고 나와있다고? 아 블로그에? 그래? 아 여기 안에가 이렇게 되게 그 되게 복고풍으로 되어있군요 버스 정류장처럼 아 걸렸네 사실 여러분들 주신 돈으로 저거 하나 차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빚 좀 많이 냈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 좀 빌리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안 사고 사실 저거 샀어요. 예. 방송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1등도 못 하는데 상금도 잘 못 하는데 무슨 벌칙이나 맨날 받는데 나도 어? 장래 구상 좀 해 놔야지 않겠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싸하다고. 지점이 두 개나 있는데? 대구에도 있네? 제2의 백종원 낮에 그래서 피곤한 거야 저게 낮에 저기 가서 고기 굽거든요 제가 어제는 손님한테 술병을 맞았습니다 네. 진짜 믿는 사람 아니겠지? 샷캡으로 달려난 잔사수환으로 결국 가래를 찾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게 차림 망합니다 100% 망해요 저 장사 스타일이 아니라서 맨날 다 퍼주던가 아무튼 장사 되게 못함 지저분하던가 맛이 없던가 아무튼 망할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저기 막 모자 뭐 옷 같은 거 팔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외국인 상대로. 그러면은 5달러인데 깎으면 한 4달러, 3달러까지 진짜 정 안 되면 3달러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3달러 불러. 아니 깎아서 3달러까지 되면 처음부터 3달러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누구는 5달러 주고 누구는 3달러 주면 안 되잖아. 어? 5달러, 5달러. 3달러. 협상의 달인. 차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페마의 메뉴 불족발 불떡볶이 쇼킹한 치킨. 딸기 먹고 있어요. 딸기가 되게 좋아해요. 저 딸기 좋아하고 딸기 먹으면 헛배 부르는 효과가 있어. 딸기 다이어트 중입니다. 풍영 저도 오늘 형님 주무실 때까지 같이 투호세 하면서 달리지 않겠습니다. 풍영 화이팅. 뭔 소리야? 투호세 하면서 또 안 달리는 건 뭐지? 요즘 딸기 많이 나오는데 맛있는 딸기가 안 나와. 이상하게 겨울 좀 초겨울쯤에 나오는 딸기는 맛있는데 지금 나온 딸기들은 이렇게 맛이 없는 게 많지. 뽀르꽃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인왕 어떻게 할까요? 인왕 빠르게 달려가지고 빠르게 엔딩 보고 다음 게임 빨리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시험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으은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5일 동안인데 9, 10, 11, 12, 13 월요일까지인가? 월요일 12시까지인가? 빠르게 FD2게임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번 빨래 보자고? 알았어. 그럼 오늘 꽉 잡으셔야 될텐데. 예. 뭐 소통하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어제도 뭐 소통이 없다고 막 채팅 얘기한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니 뭐 어쩌니 그러시는데. 아니 보스 잡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 보스한테도 죽고 있는데 무슨 뭐 어떤 소통을 얘기하는 거 도대체. 소통 좀 해주세요. 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마리텔도 아니고. 어? 여기 또 딜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한 거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물어보고 이게 보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 또모히토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방송 시작한 계기 한번 죽었을 때 물어보고 그래야 돼. 이게 타이밍 맞게 여러분들 또 물어보고 그래야 돼. 오늘 편안해서 끝나버리자고? 오늘 켜나가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좀 그렇잖아. 아 누구는 빨리 끝냈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아 좀 그러실까봐 봐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밑에 좀 있으니까요. 뽀르꽃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빠르게 끝내 이해차로 해서 세이브 파일 기록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해차로 하는데 세이브 기록 빨라지? 그럼 뭔 소리야? 이해차로 하면 세이브 기록 빨라집니까? 미우라 아지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형 이해차에도 더 안 빨라진 건데. 네 맞아요. 저 한 5회차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전 두 번 와도 길을 몰라.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여기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여기서 헤맵니다. 맨날 돌아가요. 유치원 데려다 줄 때도 돌아서 가고 좀 먼 길로. 내가 알던 길만 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좀 헤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가스다일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자주 가야 돼요. 옛날 동두천에서 한 십몇 년 살았는데 한 10년째 되니까 이제 좀 길이 보이더라고. 그만큼 길칩니다. 농담이 아닌 것 같다고? 아, 농담 아니지 그러면. 소통 무쇠의 특징님 감사합니다. 만취함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얍줌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비 있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른쪽을 못 꺾어. 500m 뒤에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500m 뒤에 오른쪽인데 그 전에 오른쪽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뭐 첫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는데 안 알려줄 때도 있단 말이야.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고민하다가 직진한 적도 있고. 내비게이션 못 믿겠어. 감사합니다. 보르코님 3,500원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셨잖아요. 야, 막 간 다음에 아 여기 다 왔다 딱 막 찌른 다음에 아 여긴가 아 딱 온 다음에 딱 여기 저장 있다 칭 저장하니까 처음 시작했던 데야. 그거를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을 했어. 아, 난 쌍욕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착하세요. 나도 욕 나올 뻔했는데. 아니 근데 돌아오는 길은 다르잖아 경치가.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놈의 집을 똑같이 만들어놨어. 기아집 색깔이라도 다르게 해놓든가. 어? 집 같은 것도 다 똑같이 생기고 몬스터도 똑같이 생기니까 안 헤맬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 표지판 있는 것도 아니고? 번지수라도 써놓든가? 보르코님 감사합니다. 하루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둥이도 몸속에 사리가 많다고? 아 그래요? 여러분들 몸속에 화가 많네요. 한 번씩 표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표출하고 오세요. 밖에 나가서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든가.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땐 절정이었다고? 야 그건 에일리언이 쫓아오잖아. 그거는 이해가 가지. 근데 이것도 쫓아와. 다른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1등을 해야 된다고. 돈이 쫓아온단 말이야. 저 앞에 돈이 보이는데 갈 수밖에 없어. 인절미의 유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미 나온 데서 나중에 간다던 지붕이 캐롤로 만났냐고요? 아 맞다. 아이 뭐가 없어도 됩니다 그거. 스테이지별로 또 따로 계속 먹어야 돼. 오퍼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 누구지? 그 조금 느리신 분 방송 보니까 물약이 9개더라고? 개구리랑 개구리는 다 먹었나봐? 아니 무슨 물약이 9개더라고. 나는 3개인가 4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개구리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 물약이 9개더라고.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 좀 어려운 볼 수 있으면 물약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깃집 며느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옷의 옵션에 개구리 찾는 옵션이 있어. 개구리 찾는 옵션이 뭔가요? 고다마인가? 그거 있으면은 개구리가 보인대 미니맵에. 제가 어저께 보였잖아요. 근데 다 보이는 게 아닌가 봐. 개구리 감지가 있어. 적도 막 보이고 그러잖아. 그게 옵션에 있는 거 있으면은 보이는 건가 봐. 나는 그냥 가까이 가면 보이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나 내 아이템 중에 그런 옵션이 있었나? 고다마 탐지 옵션 막 그런 거 있잖아. 적감지, 보물감지 막 이런 거. 이게 그 보이는 건가 봐. 어차피 미니맵 안 본다고? 아, 보여요. 가끔 봐요. 사관님 감사합니다. 얍주만님 감사해요. 옵션을 끼는 게 아니고 아이템에 옵션이 달려있다니까. 그 아이템을 끼면 뭐 이딴 거 왜 필요하지 그랬는데. 고다마가 뭐지 그랬는데 난 보였잖아. 그러니까 잘 못 찾겠는 사람은 그런 옵션을 붙이는 거지. 대신 다른 옵션이 빠지지. 뭔지 몰라서 막 버리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개구리 찾았다 형님은 돈가방 찾도록 하죠. 무한도전이야? 돈가방을 왜 찾아? 어? 상금 따라는 얘긴가? 지금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 인왕 스트리머 배틀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참가하고 있어요. 저하고 녹삼님, 냠냠님, 서세범님, 흐왕님 이렇게 다섯 명 참가하고 있는데 제가 한 2등, 3등 정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2등 정도. 1등이 흐왕님이고 룩삼님이랑 저랑 좀 비슷한데 룩삼님이 바빠서 그리고 설려 50트라서 나보다 약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얌얌님이랑 서세범님인데 누가 더 느리다고요? 스케줄이 많다고? 누가 더 느려요? 제가 4등, 5등은? 이게 늘게 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깨기만 하면 플레이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스 트라이나 스테이지에서 걸린 시간 같은 걸 좀 봐야 돼. 끝까지 만약에 깬다는 가정하에. 깰지 안 깰지 모른다고? 깨긴 다 깨지. 어? 깨기야 다 깨져. 5일이나 있는데. 40시간인가 50시간 했던 것 같은데 보통 평범하게 가면. 얍줌만님 감사합니다. 꼴찌도 좀 다툼이 좀 있나봐. 다 깨요 여러분들. 못 깰 수가 없어. 인왕 게임이 힘들면은 레벨업이나 파밍을 좀 하면 좀 더 쉬워지는 게임이라서 물론 다크소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임은 못 깰 수는 없어요. 못 깨는 게임들은 파밍이 안 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슈팅 게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원래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그런 게임들인데 너무 어려운 거는 이런 거는 못 깰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레벨업 하면 깰 수는 다 있어서. 나도 못 깰 수도 있다고? 저는 시간으로 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등수가 높아야지 상금을 타니까. 리듬 세상 같은 거. 리듬 세상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저 유일하게 리듬 세상은 정말 자신 없습니다. 시간으로 밀어도 자신 없는 게 리듬 세상이야. 리듬 세상 리믹스 10. 다른 거는 시간을 밀면 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 되거든. 리듬세상 리믹스 10만 맨날 연습하면 될 수도 있어. 다 외워가지고. 노래도 음치이신 분들도 노래방 가면은 자기 18번 있잖아요. 그거는 좀 잘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노래 음치인데 내가 자주 부르는 거는 그나마 좀 사람들 들어줄만하게 부르거든. 사람들이 화 안 내거든. 좀 약간 외워서 하는 게 좀 있지 그런 거는. 뭐라고요? 룰이 어디 적혀있냐고? 룰 메일로 한번 다 보내줬어. 지금 경가 입고 계신데 무게 100kg 이하로 중갑 입으시면 게임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몹이 때려도 공격 모션이 방해되지 않고 데미지도 목이 들 만큼 들어온다고? 뭐? 중갑 입으면? 풍피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냠냠 팬들은 제발 냠냠이 꼴찌에서 삭발이 눈썹까지 밀기를 기원하고 있다. 여러분 잘 오해하시는데 코스프레입니다. 코스프레. 벌칙을 시키는 건데 코스프레지 진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만약에 잘 봐. 크리린 코스프레 하면은 코가 없어야 되는데 뭐 수술할 거야? 아니잖아. 코스프레예요. 코스프레. 머리도 대머리 가발 같은 거 쓰면 되는 거고. 왜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보내려고 그래. 어? 아니 뭐 눈썹을 밀어요 무슨. 4등이 시키는 거라서. 그리고 나랑은 상관없지. 4등이 5등한테 시키는 거라 뭐 저랑은 상관없는데 너무 좀 과격하게 하지 맙시다. 예. 날달걀 코스프레는 뭐야. 모나리자 코스프레? 모나리자 코스프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살색 테이프 같은 거 딱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루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깨는 것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몰라. 제가 알기로 저번에 룰앱에서 어디서 봤는데 보스가 23마리라고 그랬나? 사이드 보스 빼고 사이드 퀘스트 빼고 23마리라고 들었거든요. 저희 몇 마리 깼죠? 한 8마리 깬 건가? 한 반 정도 못 깼네요. 예, 한 반 아니면 40% 30%? 지금 이제 4장, 3장 아닌가? 한 40% 정도 됐을 거다. 인왕 쉬워 보인다고? 쉬워요. 예. 18시간이 깨신 분도 있다고? 아, 그래요? 뭐 점점 빨리 깨는 사람들 많이 나오겠지. 6장 보스가 난이도가 장난 아니라고? 아, 그래요? 다른 상수 봤구나? 어? 본인이 한 것만 얘기해. 막상 해보면 다를 수도 있어. 조금만 있으면 아마 발로 깨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이제 발로 깨고 막 화면 거꾸로 해놓고 깨고 막 이런 사람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다크소울 같은 거 패드를 발에다 놓고 하더라고. 발캠 하던데. 발캠 발캠 해가지고 패드를. 아니 기본적으로 나 다크소울이 어려운 거 둘째치고 이게 발로 패드가 되나 이게? 어? 이게 되나 컨트롤이? 발에 전기 올 것 같아. 그 있잖아 그 뭐죠? 어? 지날 것 같아 발에 이렇게 힘을 주면. 어? 지나지 않을까요? 휠 하는 사람도 있어. 휠. 저 50만원짜리 휠. 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세 다크소울 옛날에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있었지? 또 뭐 있었더라? 화면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손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있었더라? 턱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었나? 턱으로? 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다크소울 그것도 있을걸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하라는 대로 입력해서 하는 거? 이거 트위치 그런 거 있거든. 채팅창에서 오른쪽 왼쪽 하면 많이 입력된 순인가? 아니면 먼저 입력된 순인가? 쿨타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포켓몬 그런 거 있었잖아. 응?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트위치 채팅방으로 있죠 다크소울. 그 깨지 않았나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 트위치 채팅을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채팅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혼수랑 좀 비슷하죠. 포켓몬 그런 거 있잖아. 아프리카에도 있다고? 아프리카에는 없어. 아프리카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없어요 그런 거. 시스템이 없어. 트위치는 그게 있어. 스팀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만 시청자 시키면 하는 거지. 훈수지 훈수. 아프리카는 그런 거 없어. 어? 아프리카 이거 채팅창에 뒤에 이거 투명 이것도 이제서야 만드는 건데 뭐 누가 만든 거지? 본사에서 만든 것도 아닐걸? 시청자 만든 거 아닌가? 아프리카는 대신 딜레이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실시간 훈수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가 소통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때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바로 이게 아프리카 때는 좀 딜레이가 짧아서 됐는데 난 여기서 말하고 보면은 없어. 그럼 다시 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봐야지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타이밍 몰라.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딜레이가 엄청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딜레이 때문에 안 오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말하고 좀 기다리라고? 아니 난 게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게임 하면서 그게 이제 적응이 되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9년 동안 적응돼 있던 딜레이에 지금 한 3-4개월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응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나서 채팅을 봐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보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좀 그런 게 있어 아프리카 때보다. 유튜브는 더 느려? 아 그래? 그게 좋은 게 이제 아프리카가 왜 좋냐면 그리드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리드가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근데 소통은 또 이제 이렇게 수다 떨 때 소통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게임할 때 소통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여서, 사실 게임할 때 소통 많이 해서 재밌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게임 자체가 재밌거나 내가 몰입해서 아니면 웃겨가지고 막 재밌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물론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립 같은 건 쳤을 때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그건 채팅창 나오니까. 사실상 방송을 재밌게 했을 때, 그러니까 소통으로 오는 재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야. 그래서 소통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본인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말 안 읽어주면 원래 재미가 없는 사람이고, 좀 약간 다르다고 봐요. 그렇다고 소통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빅소통을 너무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풍형이 미리 모를 것 같은 질문을 해주면 딜레이가 짧아질 것 같다고?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데, 브이 하실 때도 보셨다시피 전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말하는 투가 그래요. 아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 있는 건가? 이거 여기일까요? 막 이런 거. 어 VR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기보다는 원래 좀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 혼자만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럴걸? 약간 음문문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오해를 하시. 여러분 아 나한테 질문해서 대답해줘야 돼. 나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막 다 긁어가지고 막 스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물어봐요. 아 여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친일할 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정 막히면 당연히 물어보죠.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훈수는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훈수가 이제 그냥 뭐 단순한 훈수일 경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시간이니까 재밌잖아. 훈수 두는 거 방장한테. 근데 이제 좀 훈수 중에 제일 잘못된 예. 쟤 죽어요. 쟤 죽으니까 그냥 너무 저기 레벨업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 어?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죽는데? 어? 얘 죽는데? 조금 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완전 스토리 스포 같은 거. 이거는 완전 진짜 막 그냥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고. 두 번째는 쟤 죽는데 그렇게 스토리상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해도 됨 이거야. 근데 나중 가면 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그거를 지금 들으면 스포 같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어? 굳이 알 내용은 아니거든. 제 사실은 착해요. 그런 거 좀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훈수를 했는데 틀렸어. 근데 화를 내. 틀린 훈수인데 다른 사람이 훈수한 건데 그걸 내가 안 본 것 같아서 자기도 그거를 전해는 거야. 훈수에 훈수를 전하는 거야. 막 틀린 게 막 무탁이 되듯이 막 퍼져. 막 전 채팅방에 그게 도배돼. 그 다음에 그거대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나와. 그러면 그렇게 하던 애들이 다시 같이 나오래. 이쪽으로 서가지고 무탁이 돼. 훈수도 틀린 훈수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훈수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훈수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훈수에도 예민하게 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냥 안 하는 게 좋고 말할 때만 물어해주는 게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풍월랑님 오른쪽에 벽이 있어요. 띠. 아 훈수 두지 마세요. 근데 바로 앞에 보고 있어. 화면에 나오고 있어. 오른쪽에 손잡이 있는데 그거 당기세요. 근데 아 왜 훈수 두세요? 왜 스포하세요? 왜 여기 손잡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약간 좀 뻘쭘하지. 바로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훈수 뭐 스포도 아니고 다 그냥 보고 있는 거 말하는 건데 이런 건 좀 내가 뻘쭘할 때가 가끔 있어. 정색해가지고 하지 마시라니까 왜 하시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여기 앞에 손잡이가 누르시오 써있어. 막 누르시오인데 영어로 써있어.
푸시 버저쩌고 아니 뭐 땡기라고 써있어. 근데 영어 못 보고 막 어? 뭐 하는 거지 이 방장? 뭐 이러면서 풍량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민해가지고 그 전에 계속 스포 당하다가 이번에 스포도 아니고 그냥 발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예민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지 방송. 민망하다고? 이제 스토리 스포는 절대 안 되고 그냥 그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건 얘기해도 되지 당연히. 기적의 시야. 이것도 짜증남. 아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나오니 준비하세요. 그거 완전 스포죠 그거. 언더테일 그런 거 할 때 좀 그런 거 좀 문제가 많이 있어. 이게 다 안 죽이면 뭐 다 죽이면 어쩌고저쩌고 하죠. 왜 근데 훈수를 두는 걸까? 하긴 할아버지들 바둑 장기 두는데도 훈수 둔다는데. 만세 4개월 플러스 밑줄 플러스 민양 익룡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시죠? 어르신들 장기 바둑 훈수 둘 때 싸움 많이 나는 거. 여러분 이거 어? 아시죠? 잘 해야 된다 훈수도. 오퍼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훈수가 게임보다 인간의 본능이야? 손님도 다른 방송 보면 답답하고 그런 거 있냐고요? 다른 방송 안 봅니다. 예. 다른 방송 잘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재밌는 방송 있어도 잘 안 보는 게 다른 방송을 보면 자꾸 다른 방송에서 하는 말을 따라하게 돼. 막 다른 방송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봐요 잘. 내 것만 봐. 내 걸 자주 보고 다른 방송을 잘 안 봐요. 아니 아예 장르가 다른 뭐 그런 방송 보든지. 다른 방송 잘 안 봐요? 어디 당근님 방이요? 당근님 방도 잘 안 봐요. 가끔 봐요 가끔. 아주 가끔. 자치라이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 걸 볼 시간이 없긴 하다고? 아니야 보는 건 많이 있어요. 여러 돌아다니는 건 많이 보는데 다른 방송에도 가서 그 방송을 계속 오래 보고 있다든지 그러진 않고. 달달하죠? 달달하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을 봐서 퍼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을 보고 와서 내 방송에서 하다 보면 나도 여러분들 드립을 따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민척하는 아이유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유행어 같은 거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좀 사실은 원래 안 좋은 뜻이라든지 뭐 비하의 뜻이 담기는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채팅창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같이 하게 돼서 입에 붙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여러분들도 막 되게 유행어 같은 거 중에서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옛날 그 안 좋은 말들도 유행어처럼 되면은 많이 쓴단 말이야. 그 뜻도 모르고. 훈수 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달달하다? 달달하다 누가 먼저 했을려나? 모르겠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버퍼가 좀 걸린다고요? 아 지금 버퍼 걸림? 아 뭐 또 버퍼 걸리나? 화질 내려야 돼요? 다 걸리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서버가 안 잡히는 거야 뭐예요? 괜찮아요? 안 걸려?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약간 평소보다 약간 심한 정도겠네. 완전 이상한 건 아니고 화질을 좀 내려보세요. 유행어 안 돼요 미는 거냐고? 안 돼요 내가 왜 했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유행어는 아닌데 안 돼요. 왜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유행어를 왜 밀어? 개그맨도 아닌데. 개그콘서트도 아닌데. 게임 언제 하냐고? 어? 야, 언제 이렇게 9시 10분 됐어. 지금 가야죠. 빨리 달려야지. 지금 버퍼 걸린다는데, 근데. 지금 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냐? 안 돼요, 그건가? 그 꼬마에 나오는 건 뭐지? 유튜브? 유튜브에 그 안 돼요. 좋아, 이거였나? 그거 봐서 그런가? 그건 옛날에 받은 건데. 커진님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예빈이, 아 예빈이었나요 이름? 안 돼요. 그거 몰라요? 그건 것 같은데 거기서 온 건가 모르겠어. 좋아할 때 괴물인 줄 알았다고? 아, 게임 갈게요 잠깐만. 개콘 김용희? 입니다. 오늘 엔딩 봐버리죠 그냥 뭐. 이번 주는 인왕 때문에 네 금요일도 방송합니다. 3개월이래요. 새벽 근무 때마다 잘 보고 있어요. 느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캡처카드 왜 이러지? 자취라이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포 안어도 빨리 해야되고 생존게임도 하나 나오고 할거 많은데 밀린 것도 있고 현황은 안 되고. 현황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해야 재밌지. 무슨 맨날 현황이야.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겠구만. 정상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뜰보 간다고요? 아 그전에 당연히 깨지. 월요일까지 아닌가? 그리고 이거 마라톤? 이거 월요일까지걸요? 그전에 당연히 깨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전에 깹니다. 현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냐면 첫 번째로 고통받는 걸 좋아하세요. 고통 컨텐츠는 언제나 흥해. 고통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자고 너는 일해라. 너는 고통받아라. 갔다 와서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오래 보고 싶은 사람한테 좋습니다. 오래 하니까. 방송 오래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만 빼고 이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좀만 보고 나중에 올 사람들도 나중에 봐도 되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자러 가야 되는 사람들 내일 아침에. 다수의 행복이다. 나 하나만 고통받으면 된다. 공리주의. 벌써 저도 현황 좋아해요. 근데 게임 오래 해서 깨는 거 좋아하지. 근데 현황이 절대 타이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재미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 자, 오늘 할 때가 어디였죠? 풍영 화이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건가?